자, 그러면 이제 이 클라우드의 개념을 대충 알아봤으니까 이제 구체적인 제품인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서비스를 한번 사용을 해봅시다. 예. 자, 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회원가입이 안돼 있는 분들은 그냥 일단 제 수업을 들으시고 제가 이따가 직접 만든 컴퓨터를 공유해 드리면 제 컴퓨터에 여러분들이 원격으로 접속해서 저랑 같이 같은 컴퓨터를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혼자 공부하실 때는 제 생활 코딩에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수업들이 다 개별적인 구체적인 수업으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중에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서버에 보시면 아마존 웹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회원가입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걸 보시고 혼자 공부하실 분은 회원가입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존이 최근에 좀 많이 개편을 해서 아마 영상이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그거 제가 업데이트는 해야 되는데 지금 요즘엔 또 자바 수업에 좀 빠져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근데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어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UI가 달라졌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거 잘 돌파하세요. 예, 하실 때. 예.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갑니다. 자, aws.amazon.com이라고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뭐 아시다시피 아마존은 세계 최대의 인터넷 서점이고, 뭐 세계 최대의 인터넷 커머스를 하는 회사 중에 하나죠.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조금 특이한 게, 딱제 스타일인데. 뭐가 특이하냐면, 보통 이런 발상을 많이 해요. 우리가 잘하는 거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거 다른 사람도 하게 하자. 이런 컨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 웹 서비스는 대표가 생각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 우리가 뭘 잘하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서버 돌리는 거 잘하잖아. 그럼 우리가 다른 회사들도 우리처럼 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서비스가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이라는 회사 크잖아요. 큰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모든 인프라가 지금은 다 아마존 웹 서비스를 쓰고 있어요. 그 1차적인 커스터머는 자기들이었던 거고, 그리고 아마존뿐만 아니라 다양한 회사들이 지금 이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너무 느린데요. 제가 좀할수 있게. 예, 지금 서핑은 잠깐 멈춰 주십시오. 뭐 여기저기 지금 둘러보고 계셨죠? 예, 잘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홈페이지고,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최근에 번역이 돼서 이제 한국어로도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다 영어라서 제가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덕분에 영어 공부 많이 했죠. 예. 안 열리네요. 자, 이제 다시 시작하죠. 자, 이게 홈페이지고요. 아직도 다운로드가 안 끝난 것 같은데, 개편이 좀 됐군요. 자, 여기 보시면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가 제품이에요. 그 중에서 우린 여기 있는 EC2라고 하는 걸쓸 겁니다. EC2는 Elastic Cloud Computing, 컴퓨트의 약자입니다. 컴퓨트의. 자, 회원가입하신 분들은 절 따라오시고, 자기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제가 하는 거 보시고, 나중에 혼자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AWS 매니지먼트 콘솔로 들어가세요. 내 계정 콘솔에서. 지금 인터넷이 느린 상황이죠? 자, 제가 계속 핑을 때릴 테니까 저한테 신호를 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로그인하시면 되죠? 여기까지는 뭐 아주 쉽습니다. 근데 그 패스워드를 쓰실 때 여러분 네이버에 쓰시는 패스워드 이런 데 쓰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예. 그런 데서 쓰는 그거 뭐 털려봐야 내 개인 계정인데 여러분들 서비스 운영하는데 서비스 털리면 유저들의 계정이 털리는 겁니다. 예, 그만큼 인프라에 들어올 때는 이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지금 우리 인프라로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예. 특히나 클라이언트 서버 이렇게 수업이 있으면 클라이언트는 보이는 쪽의 기술이에요.
그리고 서버는 보이지 않는 쪽의 기술인데 뭐가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근데 서버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HTML 좀 잘못된다고 누구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가 잘못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인생에서 큰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버 쪽은 아주 많은 책임감이 따르는 분야예요. 특히 뭐 해킹을 당한다? 클라이언트가 해킹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서버가 해킹을 당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유출됐다? 클라이언트는 유출될 게 없어요. 어차피 유출될 놈이니까. 근데 유출되는 건 서버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는 아주 신중해야 되고, 여러분들 서버에 들어갈 때는 머리를 깨끗하게, 책상도 깨끗하게 그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여기가 뭐냐면 요거는 AWS. AWS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줄임말이 AWS입니다. AWS 매니지먼트 콘솔이라는 거에 들어온 겁니다. 매니지먼트 콘솔. 요건 뭐냐면 아마존 웹 서비스에 있는 요 인프라 있잖아요. 여러 가지 서비스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웹에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직접 명령어로 힘들게 해야 됩니다. 네, 이런 게 제공되는 것도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의 중요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컴퓨터를 만들고, 삭제하고, 관찰하고 이런 걸다할수 있어요. 예. 그럼 여기 있는 이 화면에 보이는 요 여러 가지 목록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목록 하나하나가 다 아마존 웹서비스의 서비스입니다. 뭐 저는 여기 있는 거 대부분은 알지만 몇 개는 아직 알아보지 못한 것들이 있긴 해요. 그만큼 많은 것들이고, 여기 있는 기술 하나하나가 책몇 권이 나올 만큼 방대한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우리가 볼 거는 여기 있는 이 조그맣게 붙어 있는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자, 우린 요거를 살펴볼 거예요. EC2. 요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화된 컴퓨터를 여러분에게 한 대를 날것 그대로를 임대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마치 자기가 컴퓨터 한 대를 산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자세히 살펴볼 거니까 이따가 보고요. 여기서 조금 주목할 만한 서비스 몇 가지 설명드리면, 자, 여기 S3라고 하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거 아마존 웹 서비스에 있는 여기 있는 기술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온 거 아니겠죠? 하나하나 차근차근 들어오고 있어요. 예, 속속. 여기 있는 뭐 이런 것들은 역사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자, S3 아주 오래된 서비스입니다. 초창기부터 아마존 웹 서비스에 있었던 서비스고, 이건 뭐냐면 스케일러블 스토리지 인더 클라우드라고 써 있는 거 맞나요? 맞죠? 스케일은 규모란 뜻이잖아요. 규모가 자동으로 커진다는 뜻이에요. 스토리지는 저장 공간이라는 뜻이고, 인더 클라우드는 뭐 클라우드 위라는 뜻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파일 서버 같은 겁니다. 파일 서버. 파일 서버는 뭐냐? 이 파일 있잖아요. 이미지, 동영상, 이런 정적인 데이터들. 예, 이게 왜 정적인지 이따가 알게 됩니다. 자, 이런 데이터들을 서비스해주는 서버예요. 그래서 이 아마존 웹 서비스의 S3 같은 서비스를 쓰게 되면, 단일 파일 5테라바이트짜리 파일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예. 원래 하드디스크 하나가 1테라 정도 되잖아요. 큰건 2테라잖아요. 그것보다 더큰 단일 파일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파일을 업로드 시켜놓으면, 여기 서비스에 저장을 시켜놓으면 최소한 3개 이상의 복제본이 생성이 됩니다. 만약 5테라짜리 올리면 15테라 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백업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백업을 위해서 최소한 3개 이상의 복제본을 서버에다가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복제된 파일들은 서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인프라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한 독립된 인프라는 독립된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보통 물리적인 문제는 건물에서 일어나죠. 뭐 건물이 무너졌거나 물에 잠겼거나 뭐 인터넷이 끊겼거나 그런 건 보통 국가 단위에서 일어난다기보다는 어떤 한 지역에 있는 어떤 건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에다가 파일을 올리게 되면 여러분이 업로드한 그 파일이 물리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3대의 컴퓨터, 아니 뭐 3개 이상의 시스템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잃어버릴 확률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를 만약에 직접 운영을 한다. 집에 있는 하드디스크 안전해 보이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걔는 언젠가는 반드시 무조건 고장이 납니다. 걔가 100년 갈 리는 없잖아요. 물론 100년 너무 크게 잡은 거고, 한 5, 6년이면 언젠가 고장이 납니다. 하드디스크. 예. 근데 그런 것들이 고장났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냐? 백업을 합니다. 근데 백업이 동작하지 않았을 때를 위해서 뭘 하냐? 백업에 백업을 해요. 그리고 백업이 동작하고 있지 않는 상황을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걔를 또 모니터링 하는 툴을 또 써야 됩니다. 듣기만 해도만 머리 골치 아프잖아요? 제가 얘기한 요거 한 소절 한 소절이 책한 권짜리예요. 예. 아주 고도의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대행해줘요. 그리고 아무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을 써요. 그럼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사진 같은 거 올리죠. 그러면 이 사진을 올리면서 아, 이거 페이스북이 다운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시나요? 그런 고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고민 안 합니다. 우리가 페이스북에 올릴 때는. 마찬가지로 이런 서비스에 올릴 때는 트래픽이 많이 몰려서 혹시 파일 서버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고민을 직접 하게 되면 여러 대의 컴퓨터를 병렬로 연결시켜 놓고 그 계속해서 서비스가 성장하는 추이를 보면서 인프라를 확장해야 되는 플랜 같은 걸 계속 세워놔야 됩니다. 예, 그런 복잡한 것들이 완전히 소프트웨어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EC2라고 하는 그 컴퓨팅 시스템과는 또 다른 효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궁금하신 거 있나요? 자, 그게 S3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유용합니다. 만약에 어떤 이벤트 같은 걸 하신다, 그럼 그냥 거기다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죽지 않아요. 예, 최소한 뭐 신의 트래픽이 오면 죽을 수 있겠죠. 신이 트래픽을 주시면. 근데 뭐 인류 레벨에서는 잘 죽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거죠. 예, 왜냐면 아마존도 이걸 쓰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언급할 만한 거는 IDS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뒤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배울 때 이걸 쓸 건데, 아니, 쓰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배우는 건데, 바로 그 데이터베이스를 서비스화 시킨 거예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노하우 또는 백업,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는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용자의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또는 사용자가 작성한 포스팅, 댓글, 뭐 회원 정보 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요. 파일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날라간다는 건그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전문적인 인력들이 알아서 대행해주고 있는 서비스가 IDS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손으로 가리켜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없어요? 예. S3에 데이터 저장해서 EC2나 이런 데서 연결해서 처리가 되나요? 그렇게 할수 있죠. 그래서 EC2, 뭐, 예를 들면, 그 생활 코딩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EC2에서 서버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파일을 업로드하면 걔를 PHP가 받아서 PHP가 S3로 다시 전송을 해요. 그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데이터는 S3에 저장된 상태로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코딩 홈페이지 가보시면, 한 가지 말씀드리죠. 아마존 웹서비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네, 무슨 광고 아닙니다. 전더 좋은 게 있으면 갑니다. 네, 더 좋은 게 있으면 가는 아주 이기적 소비자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에 요 이미지 있죠? 오른쪽 클릭해서 새 탭에서 이미지 열기하면 URL 어떤가요? 아마존 AWS.com에 S3 이렇게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실제로 서비스에 저장이 됩니다. 제 컴퓨터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S3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그래서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워낙에 거대하고 이거는 뭐 그냥 넘사벽인 거예요, 사실. 뭐 경쟁 자체가 MS랑도 안 되니까. MS도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어요. 그래서 써보면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아예 인프라가 돼서 아마존 위에서 소비자들에게 또 컴퓨팅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드랍박스. 드랍박스가 아마존은 쓰죠. 소비자에게 파는 겁니다. 또는 뭐 헤로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은 다 아마존을 플랫폼으로 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인프라 서비스를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어서 다시 재판매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얘는 되게 의미가 달라지고 있어요. 아마존이 잘 나간 이유 알겠죠? 서점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걔네의 성공은. 예, 반쪽짜리입니다. 서점만으로는.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럼 전체적인 서비스 중에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EC2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뭐냐면 EC2라고 하는 것을 제어하는 화면입니다. 제어하는 화면이에요. 자, 화면이 크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EC2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고, 여기는 그 서비스를 선택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에 담기게 됩니다. 예.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여기 있는 Instances라는 건데, 그 전에 요거를 먼저 확인합시다. 자, 여기 도쿄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도쿄. 이 도쿄는 제가 지금 도쿄에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까 보니까 도쿄가 아니라 뭐 오리건주인 것 같은데, 여기 열어보시면, 자,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리전, 한국어로는 지역이란 뜻입니다. 지역. 자,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가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 우리 어차피 시간도 많으니까 개념을 좀 설명드리면, 그 인프라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이거 전 세계 지도입니다. 자, 전 세계 지도인데요. 뭐,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한국에 없어요. 자, 뭐 유럽에 몇개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의 인프라는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를 리존이라고 부르고 우리말로는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왜 흩어져 있냐? 인터넷이라는 거는 결국 물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멀리 있으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요 오리건주에 있는 아마존 인프라가 처음 시작된, 예, 나중에 영화에 나올지도 몰라요. 그 터미네이터처럼. 자, 여기에 있는 인프라를 뜨고 싶다. 얘가 좀 싸요, 가격이. 얘는 이미 충분히 뜯어놨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자, 싼데 만약에 한국에서 요걸 쓰면 느립니다. 서비스 못해요. 거의 못할 지경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빠를까요? 일본이 아무래도 빠릅니다. 이 사실 이 전기는 빠르잖아요. 전기는 거의 빛의 속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중요한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인터넷은 중간에 수많은 단계들이 있어요. 라우팅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많아질수록 느려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확률적으로 느려지는 거예요. 사실 전자는 느린데 이 전자기파가 빠른 거죠. 예, 아무튼 제가 요즘에 전자공학을 하고 있어서 전자공학에 관심 있는 분 계신가요? 없어요? 이제 소프트웨어 하시면 전자공학 관심이 갈 겁니다. 아님 말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저 지역이 있고요. 여기 있는 지역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자, 이렇게 확대, 이거 확대한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 안에 또 여러 개의 인프라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하나를 가용성 존이라고 합니다. 예. 뭐 영어로는 뭐 availability 존이라고 하는데, 자, 요 가용성 존이란 건 뭐냐면 요거 하나하나가 건물이에요. 일본에도 두세 개의 건물이 있고 각각의 지역마다 두세 개의 건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용성 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디렉토리 안에 파일이 있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얘들은 왜 독립돼 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특정한 지역에 심각한 재해가 발생했거나 그 건물이 무너졌거나, 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백업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프라가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들은 서로 적당한 수준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가 전용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전용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마치 하나의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것처럼 빠르게 내부적인 통신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인터넷이 아니라 내부 네트워크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개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 도쿄에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요 지역을 선택하는 부분에서 도쿄를 선택한다는 건 도쿄에 있는 인프라를 사용하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각각의 지역마다 가격이 달라요. 뭐 환율부터 여러 가지 것들이 고려돼서 적용이 되는데 도쿄는 다소 비싼 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도쿄를 써야 돼요. 한국에서 서비스를 한다면.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에서 개발을 하지만 실제로 커스터머는 미국에 있다. 미국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오리건주에 있는 인프라를 쓰시면 됩니다. 또는 뭐 다른 남미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상파울루에 있는 인프라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하고요. 이따가 삭제하실 때 오리건에 있는 거 삭제하시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 있죠? 요거 클릭하세요. Instances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지금 EC2라는 거고, EC2는 이 독립된 컴퓨터 한 대를 날 것으로 여러분들께 임대해주는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컴퓨터 한 대가 인스턴스 하나입니다. 만약에 인스턴스가 세 개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컴퓨터가 세 대라는 뜻이에요. 인스턴스가 뭔지 아시겠죠? 나중에 자바 공부하시면 또 인스턴스란 말이 나와요. 뭐 전혀 관계는 없는데. 자, 지금 보시면 저랑 화면이 다를 거예요. 제 화면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저는 지금 두 대의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행 하나가 한 대의 컴퓨터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스턴스 하나가 행 하나입니다. 자, 그 중에서 stopped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running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stop은 뭐예요? 멈췄다. 어휴, 잘하네요. 자, running은 미안해요. 자, running은 동작하고 있다는 뜻이죠. 동작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stop은 제가 일시 정지시켜 놓은 거예요. 일시 정지시키면 그 순간 과금이 안 생깁니다. 근데 컴퓨터를 깔면 하드디스크를 얼만큼 쓰잖아요. 그만큼은 과금이 돼요. 근데 잠깐 멈춰놓은 동안은 과금이 안 되고 이 멈춰놓은 그 순간 그대로를 기억하고 있다가 키면 그 순간 그대로로 다시 복원이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껐다 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 열려 있고 또 어떤 데이터가 저장돼 있고 이런 그대로 상태 그대로 복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점이죠. 예. 만약에 여러분이 뭐 카모메 식당 아니 카모메 심야 식당 영화 뭐 만화 아시죠? 그런 것처럼 뭐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심야에만 운영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싶은 거예요. 웹 서비스를.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대화 나누고 그러면 호스트 자기죠. 자기가 이제 문 닫을 시간 됐습니다. 이렇게 공지를 보내면 사람들 아 조금만 더 하자고 막 그러면은 오케이 하면 다 나가면 그때 닫는다. 그러면 그 순간에 이걸 스탑시키시면 거기서부터 과금이 안 생기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 타이밍에 다시 키고 이제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껐다 켤수 있는 거예요. 러닝은 현재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새로 만들 거기 때문에 요거는 삭제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클릭해서 삭제해도 되나? 자, 터미네이트가 삭제입니다. 자, 경고를 띄워주죠. 삭제는 돌이켜지지 않아요. 자, yes, 터미네이트 하면 됩니다.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삭제가 안 되는구나. 자, 요거는 다른 방법으로 삭제해야 되는 거라서 내비두고요. 자, 얘 삭제할게요. 자, 지금 제가 삭제 작업을 하는데 yes를 누르면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삭제하기 전에 심호흡을 하고 내가 하는 행동이 잘못된 건 아닌지 확인하고 만약에 그게 실제 서비스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문제가 없는지. 예, 크로스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행동이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예. 만약 요 안에 DB가 들어있었어 봐요. 서비스 하는데. 근데 개발 서버랑 실 서버랑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실 개발 서버인 줄 알고 삭제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미칠 때가 있어요. 귀신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세상에 가장 위험한 적은 자기 자신이란 생각을 하시고 자기를 끊임없이 견제하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 서버의 세계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세계에서는 뭐 그럴 필요는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삭제되는 순간부터 이제 더 이상 과금은 안 생겨요. 예. 아주 간편하죠?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만들어 봅시다. 자, 이제 실습이에요. 자, 런치 인스턴스를 클릭하세요. 런치는 뭐예요? 발사하다, 뭘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인스턴스면 뭐겠어요? 컴퓨터를 만들다는 뜻입니다. 자, 이 화면으로 들어오셨어요? 핑. 자, 그러면 여기에 뭐 복잡하죠? 복잡해요. 이거 개편돼서 또제 거랑 화면이 또 다른데 사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좀 이뻐진 거예요. 그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왜 개편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아마존 리눅스 AMI,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윈도우즈 나오죠? 아까 저한테 어떤 분이 윈도우즈 같은 거 어떻게 제어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윈도우즈 셀렉트에서 여러분이 컴퓨터 만들면 원격 제어 해보셨죠? 왜 네이톤으로 어머니 컴퓨터 이렇게 받으신 적 있잖아요. 예, 그런 똑같은 방법으로 그 원격 제어를 통해서 윈도우를 쓰는 거예요. 거기서 게임도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트래픽이 허용이 된다면. 예, 최근에는 그런 식으로 게임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아주 거대한 컴퓨터를 만들어 놓고 사용자는 서금서금한 컴퓨터를 쓰면서 그 인터넷에 원격 제어로 연결을 해서 게임을 하는 거죠. 앞으로 계속 그런 추세로 갈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거 안쓸 거고요. 그리고 가격 얘는 아,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아마존 같은 경우는 프리티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프리 공짜라는 뜻이잖아요. 공짜로 1년 동안 인프라에 어떠어떠한 인프라들을 제공을 합니다. 예, 1년 동안이에요. 그래서 이거 회원 가입하신 분들은 그 자기 전화기 칼린더 있잖아요. 칼린더에다가 회원 가입한 날을 적어두세요. 그리고 1년 뒤에 알림이 오도록 해놓으세요. 예, 그래야지만 하다가 돈 나가는 일 없어집니다. 예, 1년 동안 무료예요. 그 EC2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품 중에 가장 저렴한 600메가짜리 정도에 해당되는 컴퓨터를 무료로 1년 동안 제공합니다. 그걸로 제가 장담하는데 앞으로 당분간 괜찮아요. 여러분 서비스 운영하는데 한만 명, 2만 명도 수용할 수 있어요. 그걸로도 일시적으로 접속하는 게 아니면. 자, 이해하셨죠? 예. 자, 그럼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윈도우는 무료가 아니에요. 윈도우 라이센스 비용이 있기 때문에 걔는 프리티어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프리티어를 여러분이 풀리 사용한다면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가치가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하긴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서비스 전부 다 사용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얘네가 노리는 건 뭐겠어요? 자기네 서비스에 종속시키는 거죠. 예, 근데 그 덕분에 처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입장에 있는 거죠. 자,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내려가 보시면 우분투 서버 12.04 LTS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세요? 찾아보세요. 요거를 우리가 쓸 겁니다. 자, 요거는 이미지라고 하는 거고요. 그 VMware 같은 거 써보셨으면 알겠지만 이미지라는 것이 있어요. 이미지는 뭐냐?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고 현재 동작하고 있는 상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상태 그대로를 파일로 단일 파일로 저장하는 게 이미지입니다. 옛날에는 고스트라는 것이 있었고 또 윈도우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자, 그렇게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얘네가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운영체제 같은 거다 설치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분 만에 운영체제가 깔려 있는 컴퓨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운영체제를 깐다고 그러면 여기서도 1시간 걸리는 거예요. 뭐 30분 정도 걸리겠지만.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자, 없으시면 셀렉트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프리티어라고 적혀 있는 요게 얘는 무료가 제공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셀렉트.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옵니다. Choose Instance Type이라고 돼 있죠? 인스턴스의 형태를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64비트를 쓰세요. 예. 자, Choose Instance Typ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인스턴스의 타입을 선택하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스턴스가 뭐예요? 컴퓨터죠. 타입이 뭐예요?
타입이죠. 예, 그 정도 우리가 이제 그냥 쓰잖아요. 자, 그러면 뭐냐면 컴퓨터의 사양을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마이크로 인스턴시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아주 후진 컴퓨터라는 뜻입니다. 후진 컴퓨터들이란 뜻이에요. 뭐 하나밖에 없네요. 여기 마이크로라는 거. 그리고 제너럴 퍼포즈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목적으로 쓰기 좋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스몰, 미디엄 이렇게 컴퓨터들이 이렇게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죠. 자, 보면은 스몰은 그 ECU, 요거 뭐 CPU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PU가 하나짜리인데. 엑스트라 라지 뭐 이런 좀 허세 가득한 이름이 붙어 있는 뭐 트리플 이런 이름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은 CPU 26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어때요? 30기가고 뭐 스토리지는 SSD가 뭐 80기가가 두개 붙어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 퍼포먼스는 하이다. 아주 높은 네트워크 퍼포먼스를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옵티마이즈드는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는 일에 적합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걸 눌러보면 얘들은 메모리가 뭐 68기가 이렇게 있죠. 예. 그리고 스토리지 옵티마이즈드는 이제 스토리지가 큰 거예요. 예. 그리고 SSD고 용량이 크죠. SSD 1024그 기가짜리 두 개. 겁나 비싸겠죠? 딱 봐도. 예. 뭐 컴퓨터 옵티마이즈드는 CPU 파워가 좋은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보세요. 108개짜리 있죠? 번뇌의 108. 예. 동양적인데? 자, 마이크로 인스턴스에서. 자, 마이크로를 선택하세요. 조심하세요. 108 선택하시면 108 번뇌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 인생이 막연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Next Configuration Instance Details라고 되어 있는 요거 선택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나옵니다. 핑. 자, 그러면 Configure Instance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자, 여기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인스턴스를 몇개 만들 거냐예요. 만약에 20개가 필요하면 20개 해야 되는데 한 개로 꼭 하세요. 한 대만 무료입니다. 20개 한 번에 만드시면 19대 돈 내야 돼요. 예. 제 옛날에 그 수업 만들다가 오토스케일링이라는 건 자동으로 컴퓨터를 생성해 주는 겁니다. 그런 오토스케일링 수업을 만들다가 제가 그때 감기가 되게 심하게 들었어요. 근데 수업을 너무 만들고 싶어서 수업하다가 쓰러졌어요. 그 다음날 깼는데 20만 원 나왔어요. 네. 저 가산에 탕진하면서 수업 만드는 사람입니다. 농담이고요. 실제 있었던 일이고. 자, 여기 있는 것들은 그런 디테일한 설정들을 조정하는 건데, 뭐 밑에 것들은 뭐 모르셔도 되고, 저도 모르는 게 있어요. 자, 넘버 인스턴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1로 하셔야 돼요. 자, 넥스트 애드 스토리지는 저장 공간. 보통 메모리라고 하면 램을 뜻하고요. 스토리지라고 하면 하드디스크나 SSD 같은 저장 공간을 뜻합니다. 영구적인 저장 장치. 자, 그래서 애드 스토리지는 지금 8기가를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더 밑으로는 안 떨어져요. 여기다 운영체제도 깔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 넥스트 태그 인스턴스라고 하는 거는 요 컴퓨터를 우리가 나중에 관리하기 쉽도록 태깅을 하는 거예요. 예, 마치 블로그에 포스팅에다 태깅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onfigure Security Group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Security가 뭐예요? 보안. 맞아요. 그리고 Group. 뭐 그룹은 이제 모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방화벽이라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방화벽 이따가 살펴볼 겁니다. 자, 여기서는 뭘 해야 되냐면 Create a New Security Group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됐나요? 핑? 자, 그리고 Security Group 네임은 시큐리티 그룹 네임은 자 우리 수업은 생활 코딩 홈페이지를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서 생활 코딩의 경쟁자들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오픈 튜토리얼스로 하겠습니다. 자, 이름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통일합시다. 예. 훌륭한 경쟁자가 돼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나머지 세팅 더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시큐리티 그룹이 뭔지 이따가 살펴볼 거예요. 자, 리뷰 앤 런치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일단 가봅시다. 자, 여기서 일단 런치하지 마세요. 저만 할게요. 런치를 누르면 됐어요. 누르세요. 예, 된 겁니다. 아, 왜 개편을 자꾸 하죠? 힘들게 수업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select 선택하다, existing 뭐 존재하는 뭐 key pair or create a new key pair라고 되어 있죠. 자, key라는 거는 뭐예요? 키가 뭔가요? 키가 뭔가요? 자, 열쇠죠. 이 키 아니고 열쇠. 문 따는 열쇠. 예, 그래서 이 키는 열쇠입니다. 그럼 열쇠가 뭐겠어요? 인증 시스템인 거죠. 네가 여기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하는 인증 시스템이 그 열쇠죠. 그럼 온라인에서 인증 시스템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패스워드죠, 패스워드. 한국어로는 비밀번호. 왜 패스워드를 비밀번호로 번역했을까요? 이상하게. 예, 번호 워드인데. 그게 항상 궁금한데. 자,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컴퓨터를 만들면 제 컴퓨터도 키면은 패스워드 입력해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서버 컴퓨터예요. 패스워드 입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입력하죠. 입력합니다. 바로 그 패스워드에 해당되는 것을 세팅하는 건데, 우리가 쓰는 것과는 격이 다르잖아요. 우리 쓰는 컴퓨터랑은 임무가 막중하잖아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패스워드도 그에 걸맞는 패스워드를 씁니다. 예. 여러분들 네이버, 다음 다 똑같은 패스워드 쓰는 거 알고 있어요? 예, 그런 패스워드 안 쓴다는 거예요? 자, 뭐 아닌 분은 저한테 썩소를 날리셔도 괜찮고. 전 다르겠습니다, 저는. 나름의 룰을 정해서 쓰면은 또할수 있어요. 자, 여기서 existing key pair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요거는 존재하는 키를 사용하겠다는 건데, 지금 여러분은 처음으로 키를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존재하는 키가 없어요. 그럼 요거를 선택하면 create a new key pair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without 제외하다죠? 그리고 a key pair면 뭐겠어요, 이거는? 키가 없는 상태로 만든다. 이건 뭐겠어요? 패스워드가 없는 컴퓨터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접속 못 해요. 근데 왜 이러냐?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 컴퓨터는 딱 시작되면 지가 알아서 동작하도록 우리가 다 꾸며 놓으면 걔한테는 패스워드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럼 그런 거는 키를 꽂아 놓고 키를 뿜지르는 거예요. 예, 그럼 안전해지겠죠. 아무도 패스워드를 쓸수 없으니까. 예,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create a new key pair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key pair name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open tutorials. 아, 그냥 OT라고 쓰세요. 저희 줄여서 OT라고 씁니다. open tutorials. 점 key라고 하고 다운로드 key pair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다운로드가 시작될 거예요. 좀 걸려요. 자, 다운로드가 시작이 됐고 저는 otkey.pm이라고 됐네요. 여기 점을 찍었지만 실제로 파일 이름엔 점이 포함이 안 됐네요. 아, 실수했네. 이거 여러분 두고두고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잘 기억하세요. 헷갈리는 거는 잠 오는 걸 방지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자, 나중에 우리는 이걸 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 있는 파일을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파일을 제가 바탕화면에 놨어요. 따라오지 마세요. 여기 있는 거 열어보면, 자, 패스워드가 요 안에 담겨 있어요. 자, 이게 패스워드입니다. 길죠? 예, 서버는 이런 패스워드를 써요. 이게 격에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서버 패스워드로 1234 이런 거 쓰면 그 격이 안 맞는 거예요. 예? 결혼식장에 그냥 반바지 입고 가는 거 비슷한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요즘 같은 세상에. 근데 그것보다 훨씬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이거는. 예. 이런 거는 지금의 컴퓨팅 파워로는 이거를 이렇게 입력하는 방식으로 어택을 해서 추정하는데 약 1만 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죠. 예.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파일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이 파일이 노출되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건 또. 예,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숙제는 여러분들에게 남겨드리고, 안전하게 보장해야 된, 보, 저장을 해야 된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저는 여기서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걸 이용해서 나중에 우리가 그 서버에 접속할 때저 파일을 제출하는 걸로 패스워드를 대신할 겁니다. 훨씬 안전하겠죠? 훨씬 안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런치 인스턴스를 하면 이제 드디어 컴퓨터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합니다. 긴장되니까 막 기침 나오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만든 겁니다. 런치 스테이터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여기 요거 있죠? 요거를 클릭하면 자, 아까 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빨리 봤어야 되는데 여기에 주황색으로 뭐 만들고 있다에 해당되는 다른 스테이터스가 표시가 됐었을 거예요, 여기에. 지금 만들었다는 거고 스테이터스 체크스라고 하는데 이니셜이라고 하는 거는 이니셜라이징은 초기화란 뜻입니다. 저 컴퓨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지금 초기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약 5분 정도 걸려요. 펜딩이 뜨는 거는 작업 중이란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컴퓨터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 일본에 있는 인프라의 한 대가 띡 하고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 컴퓨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고 볼 리도 없을 겁니다. 단지 걔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개념에 적용을 받아서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걔를 제어하고 걔는 인터넷을 통해서 동작하게 되는 컴퓨터입니다. 예, 이게 바로 기업용 시장에서 사용되는 인프라 또 클라우드 컴퓨팅이 기업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지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세상을 많이 바꿔놓을 겁니다. 자, 질문 있나요? 예. 만약에 US 웨스트로 하셨으면 이렇게 해서 웨스트로 가셔서 거기 있는 인스턴스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터미네이트 하신 다음에 다시 도쿄로 바꾸고 그리고 일로 들어와서 새로 만드시면 되죠. 예. 그거 쓰셔도 되는데 느릴 거예요. 이거 할때 여기 지금 인터넷이 좀 느린 편인데 한번더 느릴 겁니다. 예. 이중고를 좀 겪으실 거예요. 자, 또 질문 있나요? 프리티어 기간 동안 인스턴스를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신 건데요. 그 프리티어 기간은 1년이고 1년 동안 상관없어요. 몇 대를 만들건. 근데 그 중에서 한 대만 무료예요. 한 대만. 만약에 20대를 만들었으면 19대는 다 유료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1000대를 만들 수 없어요. 얘네가 리밋을 걸어놔요. 그리고 만약에 그 리밋보다 더 많은 게 필요하면 얘네한테 직접 연락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실수로 인생이 망가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인 거죠. 예. 심각한 일이 생기니까. 왜냐면 잘 숙지를 못한 상태에서 거기다 그냥 천이라고 쓰면은 그냥 입력한 건 천일 뿐인데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들은 조금씩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존이 좀 서비스가 좋은 회사잖아요. 그게 뭐 아마존 그 서점도 서비스가 되게 좋대요. 근데 만약에 이거 쓰시다가 실수로 좀 비싼 걸쓴 거예요. 그러면 되게 겸손하고 읍소하는 느낌으로 메일을 보내면 그냥 물어준대요. 예.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다고 하고. 혹시 실수하시면 그렇게라도 해결하세요. 일단은. 아, 운명이지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일단은 싸워보시고 그리고 해결하십시오. 예. 네고가 더잘 통해요. 애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일리로 2004년도만큼의 아마존의 인프라가 늘어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하다못해 아마존이나 회사가 쓰고 있는 인프라도 거대할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넷플릭스 이런 거다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럼 얘가 망가지면 어떻게 되냐? 그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는 거 어떻게 보면 운명이라는 게
제 생각에는 우리 편리해지는 만큼 정비를 해서 이 세상은 위험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만큼 위험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선택지가 별로 없죠. 안쓸수 없으니까. 뭐 문명이 위험하다고 우리가 원주민처럼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선택하면 그게 우리 문명이 되는 거죠. 예.